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서초을 재선 의원이시고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이신 박성중 의원님 모시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공영방송 개혁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전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네. 이동관 네. 방통위원장 후보자 네. 그 인사청문회 개최를 18일로 열기로 일단 합의를 했죠. 네네. 오늘 확정을 하고 오늘 그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열리겠네요. 확정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자료 요청 자료 요청 그까지 다 그 의결을 했습니다.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에 뭐 좀 논란을 빚고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어제 저녁까지도 예. 증인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20대 21대 예.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그 과방위 과학기술 방송통신 관련 그 인사청문회를 거친 분들이 예. 10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중에, 현재 가기부 장관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고. 아, 그렇군요. 나머지 9명은 전 정부에서, 전 정부 정권이 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예. 그걸 보면은, 전 정부가 9명을 임명했는데, 그 중에 7명은, 정인 참고인이 없었습니다. 예. 전 정부에서 9명 중에 2명만, 정인과 참고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들도 가능한 그 정인 참고인을 좀 적은 숫자로 기존에 가장 많을 때가 5명 아, 참고인 5명 예. 또 정인이 가장 많을 때가 2명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하자고 이제 저 늦게까지 했는데 예, 저쪽에서 20명 이상인데 요청이 아이고야 정인 20명 불러놓고 우리는 한 6명 정도 해가지고 예. 한 2명 정도 생각하고 그렇죠. 압축해갖고 해야죠. 그래야 뭐 되죠. 협상을 했는데 상당히 의견이 좁아지다가 저쪽에서는 각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결국 결렬을 내고 오늘까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시간이 있으니까 네. 증인 채택 문제야 늘 과거에도 보면은 서로 여야 간에 싸우다가 또 결국은 회의가 열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아주 강력히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당초는 청문회 보이콧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우리 네. 박성중 의원님이 노력을 좀 많이 하셨는지 원만하게 일단 청문회 일정 계획서까지 합의하면은 일단 뭐 청문회는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쟁점은 뭐가 됩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네. 이제 그 이동관 지금 후보자가 내정됐다 소리 놓은 것은 꽤 오래됐죠. 지난 5월 30일 날 네, 그렇습니다. 그 전 한 위원장이 네. 면직 처분되고 나서 바로 이야기가 예,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벌써 나온 이야기는. 한상혁이 면직을 예, 하면서 예, 바로 그렇게 됐죠. 예,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야당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이제 예. 학포 예. 아들. 예. 두 번째는 부인의 무슨 인사청탁이 예, 있었다는 예, 뭐 예, 2천만 원 뭐 예, 예. 재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또 하나는 국정원 동원해서 언론 장악에 앞장섰다. 국정원 동원 언론 장악. 그게 예. 곁들여서 최근에 와서는 부동산, 아, 재건축 관련 뭐 이런 예. 내용인데요. 우선 학폭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공개를 하고 다양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 막상 낙마시킬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고 또 그 피해자가 예. 나는 피해자 아니다. 내 몸을 그러니까요. 하지 말라. 예. 나는 그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보고 전학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지낸다. 예. 그건 뭐 학폭이 아니죠. 이번에 사실 우리가 그분을 정인이나 참고인으로 우리가 요청하려 했어요. 예. 사전에 체킹해 보니까 싫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제외했는데 하여튼 예. 전반적인 그리고 또 그 제공했던 그 교사 정교조 교사 아닙니까? 정교조 교사고 또 그 양반이 민주당 모 의원의 보좌관까지 했더구만 또 이재명의 대선 때 예. 역할도 했고 그것도 그 사람이 바로 그걸 공개했으면 괜찮은데 그 양반이 2011년도 일어난 것을 2015년도 공개 4년 치였다 공개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신빙성이 의심이 되고. 그러네요. 또 그 양반이 그 자체만 공개한 게 아니고 본인이 안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징계 어떤 것이 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게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학폭 관련 문제는 큰 어떤 낙마의 어떤 것이 되지 않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 배우자 인사청탁 문제는 배우자가 모르고 그걸 받았는데 나중에 후보자께서 그걸 알고 바로 되돌려주고 그걸 그 당시 민정수석 쪽으로 신고까지 한 그런 때문에 상황인가요? 전혀 그 후보자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정운동 이게 안 되니까 국정운동 관계는 사실 자기가 만약에 홍보수석으로 했다면 국정원에 이야기했다면 그 당시 MBC, KBS, YTN 뭐 온대 여러 종합적으로 지시하지 MBC만 딸랑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정원 자체에서 뭐 이야기한 것 같고요. 또 본인도 지시하거나 무슨 듣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지금 재건축에 대한 부동산. 근데 그것도 뭐 법을 위반한 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크게 한방이 없으니까 이걸 뭐 완전히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무슨 이유를 내가 보이콧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한테 덤터기를 씌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간단치 않고 해서 지금은 교육위원회에서 한 사람까지 사보임까지 해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하려고 달라붙고 있습니다. 글쎄 뭐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 봐서는 특별한 뭐 한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방통위원장은 뭐 어쨌든 청문회가 열리고 거기에 따라서 임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아주 이 급속도랄까 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 공영방송 우리가 KBS, MBC로 대표가 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뭐 개혁이랄까 정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KBS는 남영진 이사장, MBC는 권태선 이사장 동시 교체를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이사의 구조가 지금까지는 야권 쪽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권 쪽으로 더 많은 숫자가 넘어오게 되면은 이른바 지배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장, 경영진까지도 지금 교체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이 남영진, 권태선 두 이사장은 공동으로 뭐 기자회견인데 하면서 방송장악 멈춰라! 하고 막 목소리를 높이는 게 텔레비에 나오던데요. 방송장악 하면은 그 원전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아, 그렇죠. 저희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이명박 때, 이명박 특위 이야기를 자꾸 문제를 삼는데, 그 당시 김재철 이사장이 직원들 내 보내는 거 법원에 가서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조치한 것은 법원에 가서 유죄 나왔습니다. 방송 장악은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 다 쫓아내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 이사들을 집을 찾아다니고 학교를 찾아다니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성당을 찾아다니고 SNS를 가지고 또 시민단체가 몰려가서 집 앞에서 데모도 하고 온갖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그 한 거 없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또 그동안 이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또 저 감사원 감사라든지 방통위 감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지금은 착착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방통위원장이 한상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편들인데. 예. 방심위원장이도 자기 편이니까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제 방통위원장이 바뀌면 속도를 내지 않겠나. 지금도 어느 정도 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그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KBS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배 구조 자체가 7대 4, 11명 이사 중에 7대 4입니다. 이번에 한 명 서기석 서기석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헌법재판관이 6대 5로 우리가 한 명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명만 더 바뀌면
다시 5대6이 5대6 우리가 이제 바퀴 다수가 되죠. 네, 그렇죠. 다수가 되면 KBS 사장이라든지 여러 집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MBC 같은 경우는 6대3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예. 이번에 9명이니까요. 예. 이번에 한 명이 바뀌었는데도 그 우리 분을 우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예. 이번에 차기환 이사. 예. 예. MBC도 박문진 그 이사장 플러스 또 이사 한 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뭐 이사장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고, 그 중에 이사 한 명도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청문 절차를 거치라 해도 청문 절차도 안 와버리고, 청문 절차 하니까 휴관에가 가버리고, 예. 또 그걸 성달을 하면 집에 없어버리고, 예. 사무실에도 없어버리고, 이 굉장히 교묘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김기중 이사라는 분이. 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 송달하는 그 문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참석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 이제 일종의 절차를 거쳐야지 않습니까? 예. 해임을 하더라도 절차가 본인한테 당신의 해임할 예정이니까 예. 그걸 받아라. 언제 청문에 나와라. 예. 예. 뭐 소명을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절차를 거쳐야지. 그게 안 하면 또 이제 소송을 걸어놓으면 재판에 집니다. 절차가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KBS라든가 MBC 이사진이 교체가 돼서 이른바 야대 여소에서 여대 야소로 이제 이사진이 예, 바뀌면은 예. 김희철 KBS 사장, 예. 안형준 MBC 사장, 안형준 MBC 사장은 뭐 이게 또 과거에 뭐 벤처기업의 주식을 많은 문제를 그 외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받은 거 그런 예.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장진들도 다 경영진 이른바 경영진들도 예. 다 교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 우리가 다수 이사가 지배구조 확보되면은 이런 사람도 문제가 뭐 없으면 모르겠지만 저도 많은 문제를 제기해놓고 또 많은 증거도 지금 쌓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KBS라든가 MBC 이른바 공영방송 전반에 대해서 정상화랄까 개혁 조치가 뭐 인적 물갈이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공영방송의 개편 방향이랄까 좀 큰 틀에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공영성을 강화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할 건가 이게 핵심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것은 뭐 완전히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네. 저도 이 방송 또 미디어 관련해서 인수위에 간사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외국 같은 데는 일공영 다민영 체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공영 일민영 반대라고 가 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이 KBS, MBC, YTN, 연합뉴스 뭐 다 그다음에 교육방송. 저 국악방송 해갖고 뭐 KTV 해서 스물 몇 개입니다. 예, 예. 아리랑 TV 뭐 해가지고 국제방송이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공영이고 일민영은 SBS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 공영 중에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 MBC 예. 또 YTN 이런 거는 민영화 돼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어떤 확고한 걸 가지고 컨센서스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YTN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을 민간 개념으로 매각하는 그런 절차가 이제 진행 중이고 아 그렇군요. 예, MBC 같은 경우는 바로 하기가 힘든 게 그거는 박문진 법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 지금 법 국회의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들이 내년 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 MBC 민영화는 굉장히 어렵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방향은 그런 것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가서 본다면은 저희들은 그 공영화 정상화 한다 해서 그걸 뭐 완전히 우리 편으로 가지고 싶은 생각 주도 없습니다. 아, 예. 정말 지금 그 저 패널 같은 경우 9대 1, 8대 2 이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것을 5대 5 정도로 맞추자는 거죠. 예, 전에 박 의원님이 예. 그 패널들 예, 예. 출연전 조사하고 발표한 걸 저도 우리 방송에서 아주 자세히 다뤘습니다. 많은 경우는 14대 1. 예. 예. 그리고 이 방송 진행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진짜 중립적인 위치에서 해라.
여당의 어떤 부분을 했으면 야당의 어떤 의견도 같이 하고 야당의 네. 어떤 부분은 여당도 같이 해서 판단은 국민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을 섞어서 그냥 내리보내버리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립적으로 하라. 그런데 지금 참 문제가 이 KBS, MBC, YTN 뭐 많은 공영들이 내부 구조 자체가 위에 상부 구조도 뭐 상부 구조는 바꿀 수가 앞으로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직원들이 지금 대부분이 민노총 산하에 민을련 예. 그 산하에 민노총 산하에 노조 중심으로 돼 있기 노조가 자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필요하고 그 기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도 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 어떤 공영 방송의 정상화 예. 이것은 상당한 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KBS든 또 MBC든 뭐 법을 개정해야 하니까 KBS도 예.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방문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예.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정상화 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내년 총선의 결과가 좌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MBC라 YTN은 민영화 쪽으로 큰 방향은 섰다 하더라도 KBS 경우는 지금 12TV가 있고 네네. 지금 아마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500여 명 4,600여 예. 네, 그렇게 되고 한 절반 이상이 1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그렇습니다. 있고 절반 이상입니다. 무보직 직원이 한 1,500명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수신료도 분리징수하면은 네. 현실적으로 지금 수신료 수익이 한 45% 차지하고 한 6,500억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KBS 측에서도 분리징수해 갖고 진짜 뭐 이렇게 받으면은 반도 거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7,000억 정도 받는데 아마 2,000억 거치기도 간단치 않을 겁니다. 결국 그러면 KBS 12TV를 현재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큰 방송국으로 유지해 갈 것인가? 결국은 대대적인 경영 쇄신, 구조조정을 통한 작은 노력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거기에 부속적으로 EBS도 KBS에서 그 6%인가를 가져갑니다. 그것이 사실은 EBS의 또 큰 수익이거든요. 예, 예. EBS도 걸려 있어요. EBS도 그러니까 KBS의 개혁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이 관련해서는 제가 그 현 정부와 어떤 의논을 한다든지 또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 개입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 또 예전에 한번 검토했던 아 인수위 간사하시고 다 그 당시 했던 의견 틀을 말해는 않는데 약간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BS 1, 2TV, 2TV는 광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신료도 받고 광고도 합니다. 예. 또 상당수가 국민에 대한 어떤 유익한 정보보다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예. 민영방송 MBC라든지 다른 데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죠. 종편하고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1, 2TV 분리해서 2TV는 민영화 시켜야 합니다. 아, 2TV는. 예. 그리고 1TV도 예. 상당수 지금 몸집을 줄여야 된다. 아, 몸집을. 예. 지금 MBC가 4,600명의 1년에 매출액이 1조 한 5천억 됩니다. 그런데 MBC는 1,800명 정도에 한 8천억 됩니다. 매출액은 반쯤 되는데 인원은 훨씬 적죠. 2분을 훨씬 적, 3분의 1 정도 에, 되죠. 에.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SBS는 한 1조 2천억에 인원이 한 얼마 안 됩니다. 여기는 1,200명, 1,300명 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비교한다면 이 KBS는 너무나 과대하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50% 이상이 1억이 넘고 그것도 기본 그것만 해서 그렇지 이게 뭐 다른 잡비까지 공개한다면 훨씬 많죠. 60% 70%가 1억 넘는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거 계획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계획이 돼야 되는 이유가 예전에는 광고 수익이 KBS 같은 경우 6천억 1년에 6천억 그렇게, 좀 넘었습니다. 예. 지금은 2천억도 못합니다. 2천억 수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확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아니 KBS를 보는 사람이 없고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광고주가 누가 붙겠습니까? 시청률이 뚝 떨어져요. 종편보다도 떨어져요. 누가 광고를 거기다 합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또 세계 OTT, 넷플릭스라든지 예. 유튜브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또 더 재밌는 거고 유익성이 많기 예. 때문에
지금 더 이제 치열하게 경쟁으로 접어들었거든요. 예. 자구 노력하지 않으면 KBS는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데 저렇게 모든 것을 무능한 사장을 갖다 뽑아놓고 그냥 노조 활동만 하는 사장을 뽑아놓고 KBS 전체를 알지 못하는 사장을 뽑아놓고 경영 감각이 없는 사장을 뽑아놓고 KBS가 망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정상화가 지금이라도 돼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KBS나 MBC 이 경영진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까? 사장들 후임 사장이랄까 아직은 여러 사람들이 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붙는 것 예, 같더라고요. 아직은 그게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공영 방송의 정상화랄까 개혁은 예. 빨리 정착이 돼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이사진 교체라든가 일부 경영진은 개편할 수가 있지만. 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이 석 다수당 예. 적어도 과반을 얻어야만이 법을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큰 구조는 예. 큰 구조에 예를 들어서 무슨 1, 2티를 분리한다든지 예. 큰 구조는 그런 방식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은 내부에 예. 여러 가지 어떤 몸집을 줄인다든지 또 임금을 동결한다든지 예. 각종 그러네요. 개혁 조치를 한다든지 또 경영상 예.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예. 거는 또 사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단기적으로 그런 걸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총선에 이겨서 예. 정말 국민들의 사랑받는 그런 방송으로 예. 거듭날 수 있도록 일본의 NHK라든지 영국의 BBC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같은 얘기를 했던데 저도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이 방송계도 물론 뉴스라든가 뭐 오락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송 산업이 예. 어마어마하게 이 수익률도 되고 커져버렸습니다. 예. 방송 산업. 예. 예. 그래서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예. 이런 KBS라든가 이런 공영방송 이런 데서 그런 방송 산업의 어떤 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제는 방송에서 머무르면 앞으로 경쟁의 미래는 없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방송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걸 키워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뭐 그 각종 우리 토종 OTT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하고 또 토종의 드라마 제작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거 힘을 합쳐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 넷플릭스에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힘을 실어준다면 예. 충분히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대이기 때문에 방송사도 그런 방향으로 머리를 틀어야 된다. 전체적인 OTT 관련해서 본다면은 사실 유튜브가 이제 상당히 예. 구글이 이제 장하고 있고, 예, 유튜브는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가 이제 전체적인 영화 관계 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토종 OTT 그런 예. 넷플릭스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저 미국까지 미국의 일부는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예. 또 동구 유럽 중동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해가지고 1억 최소 1억만 확보하면 충분히 영업이 되거든요. 아, 그럼요.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걸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만들어서 300억 400억 받아가지고 뭐 2조 3조씩 했는데 예. 우리가 우리 거 만들어서 만약 한다면 굿즈까지 한다면 예. 그거는 큰 산업이 되거든요. 아, 사우디 있고 어디고 중동 가면은 전부 우리 드라마랑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수출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이거 하면 예. 그 사람들이 다 판금만 가져가요. 예, 판금만 거기서 돈은 다 벌어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키워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OTT 큰 예, 회사들. 인수위 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예. 한번 키우자 예. 막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상당히 그 진행이 좀 더디게.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방통위원장 교체를 계기로 해서 취임을 계기로 해서 방송계가 전반적으로 대혁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열심히 도와서 예. 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